네, 국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대를 설득하는 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상대를 설득하는 글의 유형에는,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일단은 논설문이죠. 네, 논설문. 논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 무언가 그 나의 주장이 담겨 있고, 이 주장에 맞다른 근거를 제시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건데요. 이 논설문의 안에 한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건의문입니다. 네, 건의문. 무언가 건의문을 문제를 해결하는, 네, 문제 해결에 대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글이죠. 네, 이러한 건의문들은 논설문에 좀 이렇게 포함되는데 보통은 주장과 근거가 논설문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평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학이나 문학 또는 뭐 음악 또는 미술 뭐 영화 네, 뭐 연극이나 네, 드라마 등 이러한 예술 작품 이런 비평 대상에 대해서 그 자신의 의견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필자의 의견이나 또는 관점. 그래서 이 드라마가 재밌다, 뭐, 이 음악은 좋다, 이러한 것들. 이런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쓰는 글들이 보통의 비평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광고문은 우리가 많이 마주하고 있죠. 네, 뭐, 상품에 대한 광고나, 뭐, 기업 광고, 또는 공익 광고, 이러한 광고문들도 상대를 설득하는데 표현되기 때문에 네, 상대를 설득하는 글에 들어가고요. 칼럼,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네, 보통의 신문이나 네, 잡지 등의 일종의 언론 매체에 그 기고되는 글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의 그 시사적인 네, 문제나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글들은 다룹니다. 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칼럼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래도 가장 친숙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일까라고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 논설문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면서 이 논설문을 통해서 나머지 그네 가지 글들을 어떻게 엮을 수 있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설문은 다음과 같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논설문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사실 또는 어떠한 현상 또는 그 가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쓴 글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 현상, 가치에서 자신의 주장대로 쓴 것인데, 이러한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무언가 너 이런 문제 상황이 있지라고 하는 문제 상황을 제기하고, 네, 이런 문제 상황 너 있지 않아? 잘 생각해봐라고 하는 문제 상황을 환기시키는 글들을 이야기하고요. 본론 부분에서는 너 이런 문제 상황이 있지 하는 것에 대한 이 문제 상황에 대한 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은 이런 것이 있어라고 하는 그리고 결론 부분에는 앞에 나온 본론을 요약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하잖아.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될수 있어라고 하는 전망적인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논설문에서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일단 핵심은 이 본론이겠죠. 이 본론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주장과 근거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논증에 대해서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증,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그 개념부터 보면은 논증은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는 주장이 참이야. 참이라는 것을 네,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은 모두가 죽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죽어? 이것이 왜 진짜냐면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이 반드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것을 논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논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논증의 목적은 자신의 주장, 나의 주장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내 주장이 진짜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논증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증은 네, 몇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될 원리들인데요. 첫 번째로 그 주장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돼요. 무언가 어정쩡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장이 명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과 그 근거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의 연예인과 B 연예인이 서로 열애설에 빠졌어. 연애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언가 그 근거는 뭐냐면은 하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갑자기 근거로 C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C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A, B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C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결성이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논증에 명확하지 않아집니다. 논증이 분명해지지 않은 거, 않아지면서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주장과 근거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가지, 이 주장과 근거를 할 때에 주장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는 무언가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해야 돼요. 양이 일단은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누구나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와 B가 연애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A와 B가 연애하고 있는 것을 나는 객관적으로 이 둘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또는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뭔가 드라마 속에서 그냥 연인들끼리 뭐 연기하고 있는데 손잡고 포옹하고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진들이 필요하겠죠. 네, 충분히 무언가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또는 드라마 연기 상황이 아닌 데서 일상생활에서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자네 진짜 연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료도 충분해야 되고 그 자료 또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짓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작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한 가지 네,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그 논증의 원리는 그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상되는 상대의 반박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을 그래서 AB가 연애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 사진을 네 다섯 장을 제안했는데 이중 하나가 무언가 드라마 속 사진이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이 사진은 드라마 연기 중에 한 거잖아. 연기 중에는 당연히 배우니까 손도 잡을 수 있고 포옹도 할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대방의 반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사진을 보여주지만, 맞아. 그건 충분히 드라마 속이야. 하지만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드라마에서 여배우랑 손을 잡을 때의 그 모습과 뭐이 드라마에서 B라는 여배우와 손을 잡을 때의 그손 모양이 너무 다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는 그 표정이나 느낌이 확 달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은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상대방이 수용하기를 바라는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는 따라서 뭐뭐뭐이시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는 되게 주장을 펼치죠. 뭐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보통의 글에서는 네, 짧은 글에서는 주장이 하나만 드러나기도 하고 또긴 글에서는 주장이 여러 가지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상대방이 수용하기 바라는 결론이 주장이라고 하면은 근거는 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정보나 그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장이 뭐뭐 따라서 뭐뭐이다라고 하면은 근거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합니다.
그래서 뭐뭐 따라서 뭐뭐야.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한대요. 이 근거에 대해서 이 근거 주장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이 근거죠. 근거가 명확해하고 타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근거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크게는 네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 근거의 종류로 첫 번째로는 사실이나 뭔가 사건. 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 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 이러한 것들이 그 근거로서 명확하게 쓰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네, 개인적인 경험도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나는 내가 사실 진짜 이런 경험을 했어요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이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청중 또는 독자의 경험과 이렇게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당신도 이런 거 경험한 거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거 너만 이상한 거 경험이야. 너 그거 꿈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듣지 않기 위해서는 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독자 또는 청중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전문가의 이야기 또는 전문가나 무언가 그때 당시 당사자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인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네, 네 번째로는 네, 강력한 근거인 통계 자료입니다. 네, 무언가 이것은 그 양적 데이터예요. 정량적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무언가 그래프, 수치 이런 것으로서 지금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래프, 도표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이네 가지 근거로서 네, 우리는 보통 주장과 근거 논증을 구성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논증의 구성 요소가 갖추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실제로 논증을 해야 됩니다. 내 말이 진짜 참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연역과 귀납 그리고 유추라고 하는데요. 연역과 귀납법은 여러분이 한번 정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이야기해서 특정한 사례를 증명해내는 거고요. 귀납은 네, 반대입니다. 연역의 반대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연역의 대표적인 얘가 3단 논법이에요. 네, 여러분이 한번 정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은 모두 죽는다. 네,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야.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야.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라고 예시를 많이 드는 그 3단 논법.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 인간은 모두 죽어. 라고 하는 일반적 원리에서 특정한 사례로서 결론을 내는. 네, 인간 중에 하나의 예인 소크라테스의 결론을 내죠. 네, 귀납은 좀 반대입니다. 귀납은 여러 가지예요. 네, 소크라테스도 죽었어. 플라톤도 죽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고,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이렇게 다 죽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죽는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거.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귀납 논증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납 논증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인과관계가 따집니다. 그랬을 때이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이것이 원인,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야라고 하는 죽어라고 하는 그 원인과 결과를 귀납에서는 잘 이야기합니다. 유추는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유추는 어떠한 그두 가지 그 사건이나 사물 사이에서의 그 유사한 속성을 네, 근거로 들어가지고 주장하는 방법인데,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좀더 깊이 있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증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설득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설득하기 위해서 내용을 짜야 할 텐데, 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 조직의 원리인데요. 내용 조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 해결 조직, 동기화 단계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 해결 조직은 앞에서 문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제기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문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이 문제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심각성,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각하고 또 이게 굉장히 시급해, 중요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을 이야기할 때는 이 문제 상황에 이러한 방법에 따르면은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네,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네,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실행 방안과 함께 정말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네, 동기화 단계 조직은 우리가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주의 끌기라고 했습니다. 네, 주의 끌기란 네, 무언가 너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네, 청자나 독자의 주의를 이렇게 끄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요구. 요구는 무언가 그랬을 때 여기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얘는 여기 지금 이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횡단보도가 없어. 횡단보도 없기 때문에 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주의 끌기를 하고요. 요거는 그래서 여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은 무언가 너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안전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독자나 청자의 요구를 자극합니다. 네, 만족 그다음 만족이죠. 만족은요 무언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네가 길거리 가다가 위험한 이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각화. 그래서는 실제적으로 이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나면은 너의 위험 요소가 어떻게 감소하는지 뭐 도표나 그래프 같은 거 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 행동. 그래서 여기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싶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국민청원 올 테니까 넌 청원에 동의하면 돼라고 하는 이런 형태. 이 동기화 단계 조직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자와 독자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청자와 독자를 고려해야 될 때는 크게 네 가지를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청자와 독자의 그러한 나이나 세대, 성별, 인종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이야기도 해야겠죠. 그리고 둘째, 이 사람의 요구나 관심사. 네, 어느 분야에 관심 분야가 있지? 어느 분야를 좋아하지? 취향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네, 세 번째로 지적 수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적 수준을 되게 잘 봐야 되는데요. 무언가 지적 수준이 이 사람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지적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무언가 내가 근거를 이제 전문 자료를 많이 제시해야 될 거고요. 내가 이 사람이 사실 이거에 대해 잘 몰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언가 정보를 단순하고 네, 명료하게 정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자료 제시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기존의 입장입니다.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존의 입장이 무언가 좋은 입장인가, 나쁜 입장인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가, 협동, 나랑 지금 협력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나랑 싸우고자 하는가, 이러한 입장들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득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지? 어떻게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잘 먹힐 수 있을까?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보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